제가 2학기에 오면서 안내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학교가 짜고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짓기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한 학생 한 학생이 다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 학교에는 행복 바이러스가 아주 충만한 그런 학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해요? 원래는 제가 이 해외 안전, 뭐 또 해외 선교 안전에 대해서 한 20, 30분간 간단하게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주제를 급히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우리 이영성 목사님이 교육 철학이 여러분이 왜 행복한가 그 비결을 알려주셔서, 저도 오늘 키워드를 행복, 성공, 안전 세 가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는 것은 좀 나중에 간단하게 하고, 제가 제 조그만 간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만 둘인데요, 제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것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간증이나 강의가 좀 지루하거나 좀 길다고 생각하면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장 끊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 모두가 여기가 물론 호프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아주 실천하는 그런 선생님들과 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60년에 경기도 평택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아시지만 평택에서 좀 떨어진 안중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농부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유교부에 들어왔더니 안중고등학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고 아직도 제 후임이 안중고등학교 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안중고등학교 출신의 외교관입니다. 저는 뭐 우리 노준아 선교사님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찬양, 그 찬양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충분한 소득이 없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석간신문에 중앙일보가 있었는데 신문값이 400원이었습니다. 400원. 근데 제가 신문을 하종일 중학생 마치고 돌려도 650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한테 수금까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금을 이제 돈을 신문본 값을 달라고 할 때 뭐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집은 나중에 와라 귀찮다 이렇게 박대하는 것을 보고 참 한 달에 650원 벌니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아이스케이크라고 하는데 요새는 아이스크림이죠. 그 장사도 했습니다. 장사를 좀 현착해 했는지 이윤이 한 1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원. 그때 라면이 20원이었는데 그만큼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물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돈 있는 학생들은 서울로 가고 또 평택으로 갔습니다. 평택까지는 자동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평택까지 가기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냥 안중에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은 이제 차인별에서 그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새벽 종을 쳐야 했습니다. 종. 제 어머니가 40년 종을 쳤습니다. 그래서 귀가 좀 어두워서요. 이 종소리가 워낙 커서. 그러니까 새벽을 울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또 두 번째 큰 장점은 우리 이제 안중낮 교회에서 전도왕을 한 30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마다 상을 받는데 성경책을 주시는데 그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수십 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전도할 때마다 또 성경책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잠언의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버님도 그렇지만 전혀 이 학교의 교육 철학처럼 절대로 간섭을 하지 말았습니다.
저를 존중해주고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 놀든 공부하든 완전히 자율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방이 맞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자율성을 줄 때 책임감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고등부 제가 회장을 했는데 제가 학교를 가려면 꼭 교회를 통과해서 갑니다. 교회 가서 막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것이 이제 생활이 됐고 그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신돌산 기도원에 1박 2일로 가서 방언 기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면담을 하자 그러더니 야 너희 시골 고등학교에서 그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교회에 미쳐서 하나님에 미쳐서 그렇게 공부를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활동을 좀 중단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활동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을 처석같이 믿었습니다. 처석같이 믿은 것이 오히려 성공의 비결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학교 가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했고 또 외모고시를 준비했어요. 왜 외모고시를 준비했냐? 제가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외모고시 외교관이 되면 국가에서 공짜로 유학을 보내준다더라. 그래서 그게 간단한 동기가 됐습니다. 물론은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를 이 부족한 저를 왜 외교부의 대사로 보냈는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선교사님,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이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사 아니십니까? 그죠? 저는 한 달의 대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공부를 계속 열심히 4년 동안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했는데 계속 0.7, 0.7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단련을 통해서 좀 더, 물론 어린 나이에 고시를 합격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더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늦지는 않았죠. 한 25 정도에 제가 시험이 됐는데 외교부에 들어왔더니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안중고등학교 출발했더니 안중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는 다 경기고등학교, 뭐 서울대학교 다 아주 수재들만 모여 있어서 제가 여기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한 시간 먼저 출근하고 한 시간 먼저 퇴근해야겠다. 성실성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모든 이제 외교관이 되면 다 외국에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제 반땅 소르본느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2년 갔다 오고 나니까 갑자기 알제리라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 가기로 됐는데 제가 백이 없으니까 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제리를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이슬람 극단 세력이 테러도 많이 해갖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그 다음 간 곳이 영국, 그 다음에 호주,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다 좋은 나라죠. 사실 외교관은 한 번은 선진국, 한 번은 개도국에 근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안중 출신인데 저 시골 출신인데 어떻게 좋은 나라만 다니냐. 저는 백이 있습니다. 무슨 백? 명품 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근무지를 꼽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브라질 대사, 스웨덴 대사 하는 데가 있지만은 필리핀 대사를 가라고 말씀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필리핀은 정말 저는 이 필리핀을 좋아합니다. 필리핀 사람도 좋아합니다. 마할라 마할 꼬까요 필리핀어. 너무나 필리핀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봤습니다. 이렇게 동포사회가 아주 훌륭합니다. 한국에서는 동포사회가 필리핀에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동포들도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경을 받을 줄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노준환 회장님 또 민주평통회장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활동하신 걸 보니까 빈민들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몸소 실천하시는 거의 테레사 수녀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한 번은 한 뭐 30명인가요? 애들이 신발이 없어서 그렇다고 기도 중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그때 30만 원이 있어서 딱 30명이 딱 해당이 되더라고요. 신발 사준 돈이. 그만큼 몸소 실천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필리핀에. 그래서 참 존경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청영사를 하는데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아시안 항공기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언론에 난리가 났죠. 물론 이제 중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탔는데 그 전에 보름 전에 김화중 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외무고시를 통해서 외교부에 들어와서 국장 하고 제가 청와대 근무했을 때 청와대 외교부 수석으로 제가 모셨고 또 나중에 중국으로 가서 무려 7년 동안 정권의 상관없이 정말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 집회를 뭐 코로나 전에는 2년, 3년 정도 밀려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오셔서 제가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얼마큼 많이 하셨냐면 하루에 보통 4시간 내지 6시간을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한 600명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300명은 중국 사람, 300명은 한국 사람. 그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또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샌프란시스코에서 앞으로 한 뭐 열흘 가까운 장래에 무슨 큰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있는 부처 형사한테 여기 무슨 큰 행사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큰 행사든 뭐 큰 일이 있을 때 네가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떠났습니다. 근데 항공기가 추락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공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회의하러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공관장은 원래 이제 비행기도 골고루 타야 됩니다. 한 번은 갈 때는 아시아나 타고 한 번은 대한항공에 타야 되는데 제 부임할 때는 아시아나 탔기 때문에 이제 해외 갈 때는 이제 대한항공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한항공 지점장이 큰일 났다. 아시아나 비행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추락했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제 지혜를 주십사 기도를 했는데 정말 샘솟는 그런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즉시 우리 이제 영사들 그다음에 한인회 이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임무 부여를 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망자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방송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가족들 얼마나 그 전 이제 국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누가 사망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완전히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발표를 안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 기다리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시신이 있는 그런 신 그런 곳을 병원을 다 팀을 짜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학생들이 이제 단체 수학여행차 왔는데 한국 사람은 75명, 중국 학생들이 한 140명 더 많이 탔습니다. 결국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중국 학생 두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다만 언론에는 브리핑을 안 하고 아주 절제되게 꼭 중요한 사실, 확인된 사실, 생명과 같은 그런 생명에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화중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막 비행기가 완전히 거의 파괴됐습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 두 번씩 세 번씩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같이 슬픔을 같이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격려의 전화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초청사를 마치고 마침 이제 외교부에 제가 국장을 하고 이제 1급을 해야 되는데 제동포 영사 대사 전 세계 750만 제동포
그다음에 전 세계 우리 제 동포와 여행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업무를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사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시련이 있습니까? 조그만 도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 이것이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 있죠. 그분이 얘기하기를, 비관주의자는 언제나 기회가 와도 어려움만 본대요. 근데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회를 본대요. A pessimist always sees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 but an optimist always sees the opportunity in every difficulty. 그죠? 네. 그래서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 사람도 어려울 텐데 나만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걸 보는 데 기회를. 그런데 비관주의자는 이거 다 안 될 거야, 내가 처지가 이런데 내가 뭐 뭘 능력이 있나? 나 달란트도 뭐 일랄랄라 굉장히 달란트가 없는 사람인데 자꾸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학교에 오면서 거의 모든 학생이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만나게 반갑게 환하게 또 웃어주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 학생 모두가 다 낙관주의자 같아요.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낙관주의자입니까? 네. 긍정적인 마인드셋, 긍정적인 생각.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게 근면하게 살자. 대한민국 아무 자원이 없습니다. 그죠? 자원이 없지만 can do spirit, 할 수 있다는 정신. 나도 할 수 있다, 그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우리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자원도 없는데, 일본이 식민주의 하면서요 대한민국에 심어준 게 비관주의입니다. 너희들은 안 돼, 그러면서 화투도 있죠. 화투를 보고 시켰습니다. 화투나 치면서 고리 짓구땡이나 하고 그렇게 살라.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많은 공과가 있습니다만은 희망을 불어주고 할 수 있다는 정신을 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오늘 아테네오 대학에서도 그런 강의를 했는데, 미국의 미래학자가 한국에 옵니다. 대한민국이 가발이나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팔아갖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중공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공업? 우리가 어떻게 조선을 만듭니까? 배를 만듭니까? 어떻게 조그만 대한민국이 차를 만듭니까? 어떻게 우리가 철강을 만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뛰어난 또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종이 하나, 설계도 하나 가지고 그리스의 선박왕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큰 세계에 제일 가는 조선선을 만들 테니까 조선선 만들면 당신에게 아주 값싸게 좋은 배를 선사하겠다. 그 설득을 해갖고, 뭐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설득을 해갖고 결국은 차관을 얻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제1의 조선국가요, 제3의 철강국가요, 제5위의 자동차 산업국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놀랍죠? 그만큼 이제 리더들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희망, Hope Christian School,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Hope 따갈라고 뭐라고 해요? 빠가사.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뭐 큰 희망, 소망, 이렇게 해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뭐 큰 희망이 좋지만,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소소한 행복, 소소한 희망, 이것이 합쳐져서 큰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합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는 다 받아들이다. 온 강물, 더러운 강물, 깨끗한 강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예, 바다와 같은 큰 포부를 가진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여기 보니까 행복한 아이들 세상에 기대 있어요.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와이프가 행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예요. 어른이 행복한 세상이에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강요를,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복종을,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헌신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창의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창의성, 이것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질 때 내가 창의성이 될 수 있습니다. 꼴찌가 돼도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지금 우버라는 거 있죠. 우버는 여기서는 그랩이라고 하는데 우버를 창업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몇 명은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출근하고 자동차 주차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단순한 생각.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 학생들이 또 유럽을 여행을 한 달 이상 가게 됐어요. 이 집을 저 누구한테 빌려줬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한테. 그게 시작한 것이 에어비앤비입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창의성으로 발전해서 지금은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시가총액 한 800억 달러 되는 아주 큰 회사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귀중한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나요? 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농담 삼아 어떤 목사님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모든 사람이 항상 혀 같은 얼굴로 웃는 얼굴을 보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행복할까? 아마 또 하나의 비결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닌가. 부모님과 계시면 맨날 뭐하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여기 학교 와서 보니까 뭐든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게 없답니다. 다 여러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고 합니다. 저도 대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뭐 필리핀 직원까지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강요를 안 합니다. 스스로 하겠더니 더 효율성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책임감을 더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큼 더 노력하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좌우명은 극기상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졸음으로부터 나를 이기고 게임으로부터 나를 이기고 게임 유혹으로부터 뭐 이런 스스로 나를 이겨나가는 것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비결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서울 난리가 났어요.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혼술을 하고 폭주족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강요를 많이 하니까 일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학생들 보니까 제가 오늘 이게 찬양하는 걸 쭉 보니까 유심히 봤어요. 한국에는요 고등학생, 중학생만 해도 여학생들이 화장을 막 칠하게 해요. 그리고 명품 옷 이것을 막 사달라고 하고 뭐 입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화장하는 학생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명품 옷 입은 학생 한 명도 못 봤어요. 명품 옷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성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갖게 한 우리 이영석 회장님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주는 우리 학생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실패한 케이스와 성공한 케이스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10년 차이 납니다. 많은 제 친구들이 야, 딸 있어야 행복해. 아빠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낳고 원래는 이제 딸 하나만 있고 제가 해외 이제 영마살로 돌아간다는 인생이니까 30년간 해외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름을 서연이라고 졌습니다. 서연. 여자 이름이죠.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제 불만이 저는 얼굴도 잘생기지 못했는데다가 이름도 촌스러웠어요. 한동만 뭔가 촌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름을 좀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한번 지어보겠다. 그래서 서연이라고 졌는데 턱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를 키우는데 아들 하나니까 처음에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나와갖고 알제리라는 나라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회주의 국가고
생필품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소원이 라면을 실컷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에 가끔 가면은 라면 한 상자, 그 다음에 배추 한 포기 예, 사옵니다. 사오면은 배추가 금치죠, 금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집사람이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됐네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래. 그래서 라면하고 김치를 먹는 거 일주일에 그 한 끼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치를 많이 먹습니다. 저는 반찬 투정을 하네요. 김치만 있으면. 그래서 아직도 전 세계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퍼져 있지만 김치가 없는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해서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가 한 살, 두 살 됐는데 우유가 없어요. 물론 알제리 사람들은 뭐 필리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길거리에 있는 우유 막 먹여요. 근데 우리는 먹고 탈이 나요. 그래서 그 우유를 수입할 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든지. 코카콜라가 없어요.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2년치 거를 주문했어요. 근데 코카콜라도 오래되니까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없는 데에서 사실 그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너무 풍요롭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풍요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를 외교관으로 시켰을까? 뭐 선교사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누님이 네 분입니다. 그 우리 아버님도 고생을 하셨죠 옛날에 딸 이렇게 났으니까 그죠? 옛날에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 형 아들 낳고 제가 막내입니다 막둥이. 그러니까 저는 막둥이니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죠. 막둥이의 공통 특징은 사랑만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데 익숙해요. 사랑을 줄 줄 잘 몰라요. 사랑받다 보니까. 근데 셋째 누님이 이제 목사 사모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넌 집안을 이렇게 된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떠서 세계를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뜻을 바꿔서 제가 이제 외교관이 됐는데 결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네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형 틈 속에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위인전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연하게 내 10년 후를 계획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학생이 뭘 알아요. 10년 후 어떻게 될지. 그러나 10년 후는 나는 뭐가 되겠다. 10년 후는 거의 뭐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뭐가 되겠다. 물론 그런 이제 계획을 어슴하게 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네가 뭐가 되겠다는 포부를 세웠으면 다시 그걸 거꾸로 5년 후, 다시 3년 후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다시 1개월 후에 점점 좁혀나가니까 내가 지금 10년 후에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가끔은 우리 어머니께서 고구마도 쪄주시고 찐빵도 간식으로 주시는데 제가 노 방해가 돼 집중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또 집중해서 시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 누님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누님은 이제 물론 이제 목사 사모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우리 자형이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8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데 여기 선교사님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참 노후 편찮으실 때 참 슬퍼요. 교회에서 한 1년 지원을 하다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비도 검색이 많이 나오고 가정의 편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뭐 어차피 없는 재산, 아들 하나는 한동대학교 보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처분하고, 이제 기도원에 가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늘 기도하고, 우리도 이미 시인이다, 시 쓰면서
것들을 정화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10년을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2년 전에 한국의 10년을 말한다 이런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여러분의 10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도구로 쓸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너무나 막연할지 몰라요. 특히 중학생은. 그러나 10년 후 나를 그려볼 때 내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을 아끼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더 친구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선생님들에게 좀 더 잘하고 이런 이제 인성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죠. 그런데 같이 가야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맥을 넘는데 혼자 가면 내가 빨리 갈 수 있지 막 갔습니다. 그러나 눈보라가 휘말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갈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부딪혀주고 그래서 추위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학교는 희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서로 남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보듬어주고 서로 기대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갖고 좋은 희망을 갖고 좋은 소망을 갖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 아들 얘기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아들 하나를 뒀는데 친구들이 하도 딸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10년 만에 50대 50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아들 나왔습니다. 그 아들 나오기 전에 제 이름을 유진이라고 줬습니다. 유진도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딸을 갖고 싶으면 유진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교육 방법이 첫 번째 아들은 제가 많이 강요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많이 돌아다닌 그런 영향도 있고 외교관의 자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관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선택한 직업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외교관의 자녀들은 한 3년 지나면 또 친구를 잃고 새로운 데 가서 적응을 해야 돼요. 그죠? 대 미국 같은 데는 은근히 또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뭐 좀 영국, 호주 계속 영어권만 다니고 그거 얼마나 특혜냐. 저만 제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왜 공부를 못한다는 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 좋은 조건에서 왜 공부를 안 했냐. 그래서 강요 또 강요 강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렵게 뭐 한국에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만은 그 인생이 아빠 말씀, 아빠 얘기는 더 이상 듣기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얘는 희망이 없어요. 얘는 소망도 없어요. 얘는 즐거움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얘가 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반민교사를 삼아서 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도 그렇고 특히 어머니가 거의 방목하다시피 완전히 맡기고 자율성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아이에게 강요를 했는가 그런 반성이 이제 10년 후에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는 완전히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서 뭐 학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대치동에 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전 산다고 그래요. 대전은 뭐냐? 대치동 전세입니다. 대치동 전세를 줄여서 대전 산다고 하는데 대치동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허물어졌는데 청실아파트 32평에 사는데요. 이 대치초등학교는 길 건너 있습니다. 길 건너는 한양아파트 좋은 큰 평수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길 건너 왔느냐? 길 바깥에서 왔느냐? 그런데 그러니까 길 바깥에서 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학생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 제가 대치 초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좀 불쌍해요? 초등학교 마치고 학원을 7군데, 8군데 다녀요. 정신이 없어요. 밤 10시간, 1시에 들어와요. 파김치가 돼서. 근데 우리 애는 축구 하나만 딱 하나. 축구. 얼마나 즐거워요. 다 축구나 하고. 집에 오니까 놀 애들이 없는 거예요. 다 학원 다니니까. 그래서 전화를 30명한테 다 전화를 돌립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아파서 학원을 못 간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아파서 놀고는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러내요. 그럼 막 놀아요.
이렇게 소문이 나갖고 이제 학부형 사이에서 저희하고는 절대 놀지 말라. 그렇게 됐어요. 그게 외투리가 됐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해외 또 나가게 돼서 나갔는데, 미국이나 외국은 한국보다는 많이 자율성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이 경쟁이 심하다고 하지만 거의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지 학생들이 질문이 없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아이, 교수님, 평가나 점수나 잘 주세요. 그리고 그냥 받아쓰기 하고 그냥 가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제 시카고 대학을 최우등 졸업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흑수저가 많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버지가 힘들게 돈을 보내줬으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필요성. 저 시카고 사는 동안 가본 적이 없어요. 간섭을 안 했습니다. 공부를 하든 말든 지가 알아서 제 인생 살겠지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큰 자극이 돼갖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해병대가 있어요. 며침에 해병대 부모 마음에는 해병대 멋지긴 하지만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병대를 가겠대. 그래서 해병대를 가서 지금 이제 로스쿨 준비를 하는데 저는 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힘든 길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로스쿨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 바포 노숙자 바포 봉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가 가진 소망이 얘가 환경 도시학을 전공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 도시 문제를 자기가 커서 돕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호사에 대해서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그런 조언을 하겠다 그런 비전과 뜻을 갖고 무엇보다도 늘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첫 번째는 실패였고 두 번째는 성공했어요. 그 큰 차이가 뭐냐? 첫 번째는 강요로 키웠고 두 번째는 자율성을 주었어요. 또 다른 차이점은 첫 번째는 그냥 따라가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시간을 마음대로 보냈어요. 그러나 두 번째에는 시간을 아꼈습니다. 1분 1초가 아꼈다. 그래서 얘도 지금처럼 제 엄마는 뭐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자꾸 만나서 주려고 하는데 쟤는 먹는 시간, 부모님 같이 있는 시간, 물론 부모님과 있으면 좋죠. 그러나 시간을 뺏기는 거니까 그 싫다고 그래요. 그만큼 시간을 1분 1초 아깝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 자율성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학교가 여러분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끝낼까요? 아니면 오늘 주제 잠깐 설명을 할까요? 그럼 파워포인트 요거는 짧게 양념으로. 왜냐면 내가 은근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학교의 안전 문제는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필리핀 대사로 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일주일만에 찾아왔어요. 지금 최광기 목사라는 분이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특정 종교에 치중해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진해서 제가 법무부 장관 사방을 만나서 이제 구명운동을 해서 결국은 풀려났고, 그 다음에 백영모 선교사님하고 들어보셨죠? 그분도 오랫동안 감옥생활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석방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후에 다른 또 경쟁하는 선교사님이나 다른 불교단체나 저 대사는 선교사님만 챙긴다고 또 그런 비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역대 많은 대사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왜냐면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하는데, 저는 샌프란시스코 초영사 할 때부터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내가 뭐 신앙이 아닌데. 그래서 투서도 보내고 그랬어요. 동포들이, 특히 뭐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이. 투서 보내서 뭐 그만두고 잘리면 할 수 없지. 뭐 나는 뭐 하나님 빽인데 하나님이 잘리면, 하나님이 잘리는 거지. 내가 잘리는 거냐. 뭐 이런 생각으로 담대하게 했는데, 오로지 뭐 그렇게 담대하게 또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